자, 이제 챕터 6장이 들어와 있고요. 5장은 그냥 구조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별로 볼 거는 없고요. 예전에 구조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신 거에 맞춰서 쓰는데, 서블릿 컨텐츠 XML을 한번 봐보시면요. 저희가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웹 MVC를 그할 건데, 웹 MVC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URL 매핑이에요. 매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컨트롤러, 그 서블릿에 해당하는 컨트롤러 역할을 할수 있는 놈을 한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뷰에 해당되는 JSP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 거죠. 제일 키보드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웹 매핑은 매핑이에요, 매핑. 그 URL을 쓰면 이놈이 이놈이랑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게 가장 매핑에 해당되는 건데, 그거를 보시려면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여기 컨퍼런스 스캔에 해당되는, 컨텍스트 컨퍼런스 스캔에 해당되는 것에 그 패키지를 보셔야 돼요. org.jl하게 컨트롤러 안에 있어야 얘가 매핑을 제대로 이루어지고요. 그런 걸안 하면 생성 자체가 안 돼요. 아시겠죠? 안 되기 때문에 이게 404 오류가 납니다. 그 밖에다가 생성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교재도 이제 똑같이 org.jl하게 컨트롤러 패키지 안에다가 컨트롤러를 다시 만들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 패키지 밑에다가 만드는 건 상관이 없어요. 패키지 밑에 패키지를 더 만들고 만드는 건 상관없고요. 그냥 이제 그 다른 패키지에 있는 거를 만드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org.jl하게 보드 이런 데 만들면 컨트롤러가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러 안에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 패키지 중에서는 org.jl하게 컨트롤러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세요. 눌러주시고요. 뉴해주세요. 뉴해주시고 그냥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는 클래스 만들어주세요. 클래스 이름이 여기 보면 샘플 컨트롤러라고 써주세요. 샘플 컨트롤러. 얘 컨트롤러 역할을 하게 하려면 그냥 이제 얘는 클래스일 뿐이라서 거기에 클래스 역할을 할수 있도록, 컨트롤러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정을 할 거예요. 클래스만 딸랑 클래스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시 눌러서 이렇게 딸랑 클래스만, 정말 자바 배울 때맨 처음에 만들었던 클래스랑 동일하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자, 여기다가 이 클래스 위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쪽에 이제 생성을 하고 자동 생성이 되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 게 골뱅이 컨트롤러예요. 컨트롤러,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컨트롤러 이렇게 쓰셔서 엔터 치시고요. 예, 컨트롤러라고 쓰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저희가 자동 생성이 되게 하는 그 어노테이션이 있어요. 자동 생성 어노테이션. 어노테이션에 해당되는 게 골뱅이 지금 보고 계시는 컨트롤러가 여기 해당이 돼요. 컨트롤러. 롤러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서비스가 해당이 돼요. 서비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서비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REST 컨트롤러, 레퍼지토리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그 다음에 REST 컨트롤러, 그 다음에 REST 컨트롤러, REST 컨트롤러가 여기 해당이 되세요. 그 다음에 뭐뭐뭐 어드바이스라고 나와요. 골뱅이 뭐뭐뭐 어드바이스. 그 어드바이스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예외 처리를 할 때에 예외가 발생되면 잡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어노테이션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아 컨트롤러 이런 것만 보시면, 아 이게 자동 생성이 되게 만드는 게 컨트롤러, 이게 웹매핑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웹매핑에 해당되는 거는 레스트 컨트롤러, 컨트롤러하고 붙은 거는 매핑이 이루어진다, 서비스는 처리에 해당되는 거고, 레퍼토리는 이제 DB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예외 처리는 어드바이스가 해당이 되고, 요거 한개더 빠졌네요. 컴포넌트. 이도 저도 아니면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은 자동 생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자동 생성이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 자동 생성이 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요게 자동 생성하게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자동 생성하게 되려면 이제 서블릿-context.xml-context.xml에 컴포넌트 스캔으로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패키지 밑으로 패키지를 설정하는데 그 서버블릿 컨텐츠 XML의 컴포넌트 스캔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자동적으로 찾아서 길을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써가지고 그 선언만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콜뱅이 컨트롤하고 쓰면은 이제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보면 이렇게 S자가 보여요. S자. 예,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 생성되는 이제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S자. 됐죠? S자가 보이면 아, 얘는 자동 생성되는 거. S자가 안 보이면 뭔가 설정이 이상한 건데 그때는 서브리타지 컨텐츠 XML을 보셔야 되고요. S자가 안 보이려면 아싸리 다 안 보여야 돼요. 다 안 보이면 걔는 이제 그 환경 설정에 의해서 이제 뭔가를 건드리면 이게 다 안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설정은 제대로 했는데 아예 다 안 보이거나 어떤 거는 보이는데 어떤 거는 안 보인다. 이러면 좀 뭔가 의심스러운 눈치로 보셔야 돼요. 보셔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컨트롤러 한 개 만들었고요. 컨트롤러 한 개 만드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오게 하려면 URL 매핑이 필요해요. 컨트롤러를 만든 거는 그 URL과 URL 들어오는 URL과 이제 실행을 매핑시켜주는 거예요. 실행을 매핑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URL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뭐라고 쓰면 이제 이쪽에 들어와서 실행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REST 매핑, 리퀘스트 매핑, 그 다음에 그 GET 매핑, 포스트 매핑 이런 노테이션이 필요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필요해서 쓰시는 게 그 중에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을 썼어요. 리퀘스트 매핑, 리퀘스트 매핑, 이게 리퀘스트 매핑 이라는 걸 썼고요. 리퀘스트 매핑에 이제 상단에 찍어서 문자열로 어떤 URL, 맨 앞에 오는 로컬호스트 슬래시, 슬래시는 있기 때문에 슬래시를 또 쓰면 안 돼요. 슬래시를 똑같이 쓰시면 안 되고 얘는 이제 컨트롤러 중에서 홈 컨트롤러에 보시면 여기 슬래시는 이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슬래시를 두 번 쓰시면 안 되세요. 매핑이 충돌이 일어나면 서버 자체가 돌지 않아요. 매핑이 매칭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샘플 컨트롤러를 슬래시 쓰시고요. 여기 뒤에다가는 샘플이라고 써야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126페이지 리퀘스트 매핑 보시면 샘플이라고 쓰는 거예요. 샘플이라고 써야 한다. 그러면 이제 샘플이라고 써져 있으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컨트롤러에 들어와서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되시겠죠? 그런 걸 쓰려고 그러면 중간에 116페이지 서브리타이즈 컨텐츠 XML의 컴포넌트 스캔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건 없고요. 그 다음 127페이지 보시면 실행할 메소드, 실행할 메소드를 사용해서 이제 쓸 텐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쓸 때 뭔가 여기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찍고 싶어요. 찍고 싶어서 사용하실 때 보통 로고를 출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시소로 다 찍었어요. 예전에 시소로 다 찍어서 사용했는데 시소로 찍으면 이제 제가 붙일 게 너무 많아요. 클래스 이름 붙이고 메소드 이름 붙이고 뭘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찍어라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주석 처리도 아직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서버에서 계속 돌고 있으면 이제 출력하시면 이제 오류가 없을 때 계속 출력을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서버가 이런 게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할 때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 로그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워닝 이상만 찍어라 라고 하시면 워닝 이상만 찍어라 그 하시면 그 인포로 되어 있는 건 안 찍어요. 그러니까 설정만 바꿔주시면 로그로 찍었던 게 화면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로그로 찍는 게 훨씬 낫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면 지워질 필요도 없어요. 굳이 지워서 뭐를 해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로그를 찍는 거예요. 그러면 골뱅이 쓰시고요. 로그 포제 롬법의 로그 포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저희가 로그 찍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로그 점에서 사용을 할 수 있으시다 이런 얘기예요. 사용을 쓸 수 있으니까 여기 맞춰주시고요. 실행할 메소드, 이제 실행할 메소드를 만들어줍니다. public void, return type void로 써놨어요. basic이라고 써요. basic이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니까 가로 열고 닫고, 중괄 열고 처리문,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씁니다. 그 return type void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처리할 게 return 이런 문장이 안 나와도 되고요.
로그만 한 개 찍어요. 로그.info 이렇게 써가지고 한 개 찍는 걸로 사용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베이직을 실행하고 있어요. 베이직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실행하고 있고요. URL을 보시면 URL, 아 이게 지금 URL이 없네. 얘는 URL이 있는데 얘는 URL이 없어요. 없어지니까 여기 메소드를 실행하려면 URL이 필요해요. 그래서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써주시고 가려열고 상단별을 그냥 찍었어요. 상단별을 찍었다는 얘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써도 돼요 이런 얘기고요. 그냥 슬래시 샘플이라고 치면 일일이 들어와서 실행이 돼요 이런 얘기예요. 되시겠죠? 예, 그냥 슬래시 쓰셔도 돼요. 슬래시 폴더님 슬래시 쓰셔도 되고 지금처럼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서버는 지절로 막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일단은 지우고 서버를 리스타트 시켜줄게요. 자, 서버 부분을 서버스, 예, 서버스 레퍼토리 아니고 서버를 이제 리스타트 시켜줘서 뭘 보셔야 되냐면 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컨텐츠는 그냥 보기만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예. 스타트가 됐어요. 스타트가 됐고요. 아, 요거 고친 거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두시고, 예. 그 매핑을 보시는 거예요. 컨트롤, 그 서버가 돌아가면 매핑이 잘 되어 있는지, 여기 보시면, 여기 되어 있죠. 여기 쫙 되어 있으면서, 샘플 컨트롤러에 베이징 메소드가 실행이 될 거예요. 매핑은 이렇게. 요거 되어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요게 실행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매핑이 잘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샘플은 샘플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가 브라우저 한 개 여시고요. 브라우저 한 개씩 로컬호스트 슬래시 샘플이라고 치는 거예요. 로컬호스트 슬래시 샘플 엔터 쳐보시면 쳤습니다. 쳐보시면 이쪽에 로그 콘솔의 로그는 찍혀요. 보시면 basic 하고 점점점 거기서 실행된 거를 볼 수 있어요. 매칭이 잘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일어났는데 선생님 404 올인하는데요. 404 올인한 거는 잘 보세요. 메시지를 잘 보여야 한다. 메시지 그러니까 얘가 요 URL을 찾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얘를 찾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웹다이시 하나프 밑에 뷰스 밑에 sample.jsp URL을 뭘로 썼어요? 샘플 보이드로 쓰면 .jsp를 자동으로 찾는다. 여기 보세요. 저희가 그 컨트롤러에 보시면 그 리턴 타입이 보이드예요. 여기 보시면 리턴 타입이 그 웹핑한 거 보시면 홈 말고 예. 그 리턴 타입의 샘플 컨트롤러에 보시면 리턴 타입 보이드예요. 보이드죠. URL은 샘플이에요. URL은 샘플 치시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슬래시 샘플로 하면 여기 들어와요. 그럼 JSP로 지금 가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 게 안 나왔잖아요, 그죠? 예, 보이드로 쓰면 URL 정보를 가지고 JSP를 찾아요. 쓰면 그 리턴 타입이 리턴 여기서 리턴 타입이 보이드면 그 JSP 정보가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면 JSP 정보가 없어요. JSP 정보가 없으므로 이게 뭐 왜 없도록 만들 수 있냐면요. 그 URL 자체가 JSP 정보가 돼요. B 정보가 된다. 그냥 샘플이니까 샘플.jsp 이렇게 이제 찾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리턴하는 컨트롤에서 리턴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보이드예요. 보이드. 그래서 URL에 보면 뭐 board/list, board/write 이렇게 쓴 URL이 있으신데 이게 리턴 타입을 void로 줘서 처리를 한 거예요. 처리를 하시면 야 이거 URL이 똑같잖아. 뭐하러 그냥 스트링으로 해. 특별하게 다른 경우에만 스트링으로 해요. redirect를 하거나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경우에만 스트링으로 하시고요. 그냥 void로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을 전부 다 쓰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게 어떨 때는 보이드고 어떨 때는 스트링이고 이러면은 이제 프레임 짤 때 이제 번거롭잖아요. 뭔가 신경 써서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스트링으로 다 맞춰준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do를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o.jsp 이렇게 쓰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스트링 타입으로 다 맞춰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런데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URL 쓸 때는 .do 뭐 .jsp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샘플 그러니까 보드 밑에 리스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그 URL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예가 이렇게 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로컬호스트 슬래시 보드 슬래시 리스트까지만 쓰는 거예요. 리스트까지만 쓰면 리턴 타입이 보이드. 이런 경우에 이제 리턴 타입을 보이드로 쓸 수 있어요. 리턴을 보이드로 지정할 수 있다. 보이드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URL 자체를 저희가 점도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리스트까지만 쓰는 거예요.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void.jsp는 이 URL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oid로 작성한 걸 한번 보셨어요. 자, 지금 로우포제에 해당을 열었더니 지금 빨간색이 났어요. 로우포제는 어떤 걸 여냐면 지금 프로젝트 밑에 그 src 메인 밑에 리소시스 얘 보시면 로우포제이.xml 있습니다. 얘를 여기 보시면 뭐 빨간 줄이 빨간 x가 없네요. 얘 닫았더니 빨간 x가 없었는데 로우포제이.xml 열면 이제 빨간색이 많이 보이게 되세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 그 DTD 파일이 없더라도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정된 거를 따르기 때문에 그냥 인포가 다 찍히고 프레이트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는데 그때 이제 여기 파일 앞에는 X 표시가 없네요. 이 파일 앞에 빨간색 X 표시가 없어서 그 이렇게 빨간 표시가 X 표시가 안 나타나면 실행은 되는 거예요. 실행은 되는데 설정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고요. 그 지금 로그4j DTD가 현재 프로젝트 밑으로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 존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전 프로젝트 때 우리가 저희가 설정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이전 프로젝트 함께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EX00 이해 가셔서 SRC 밑에 메인 밑에 리소시스 거기에 로그4j.xml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URL을 여기다 써놨죠. 동타입은 똑같은데요. URL에 해당되는 게 HTTP부터 이렇게 돼 있고 그 먼저 만든 데는 그냥 로그4j.dtd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류가 나니까 얘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 하시고 로그4j 지금 만들어진 로그4j에다가 독타입을 선택하시고 붙여넣기 좀 네트워크 독타입을 좀 바꿔주시면 내용이 싹 바뀌죠. 빨간색 X 표시 난 게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고친 거는 어디 있는 걸 고치냐면 메인 밑에 리소시스 바꿨어요. 메인 밑에 리소시스 아래에 있는 로그4j.xml을 고쳤다. 되시겠죠? 해당되는 걸 고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에 있는 것도 고치겠습니다. 얘를 그 똑같은 위치인데 폴더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밑에 리소시스 열어보세요. 로그4j.xml이 있죠. 더블 클릭하세요. 마찬가지로 요거 테스트는 옛날 거네요. 요거 테스트 EX00 옛날 게 아니고 현재 작성하고 있는 거 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하고 있는 테스트 밑에 리소시스 밑에 로그4j.xml 더블 클릭해 여세요. 얘도 마찬가지죠. 그냥 URL 자체가 그냥 DTD로 로그4j.dtd로 되어져 있습니다. 얘 지워주시고요. 그냥 얘도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해서 이런 컨트롤 C 눌렀어요. 예. 여기 있는 걸 다시 독타입에 해당되는 것을 복사하셔가지고 로그4j.xml을 클릭하셔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해결이 되죠. 그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설정하는 것이 패키지만 같다 그러면 이제 그 전체 컨트롤 A, 컨트롤 C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으세요.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시고요. 지금 로그를 찍으세요 라고 이제 했는데 서버를 리스타트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위에 있는 거 고쳤어요. 서버를 다시 리스타트, 스타트해서 리스타트를 하겠습니다. 리스타트 하시면 서버가 돌아갈 때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파란색 언더바가 생기면 오류가 있는 건데 현재 없고요. 매핑도 잘 돼 있어요. 매핑도 잘 돼 있어서 여기 매핑 뭐 패스 부분에 리소시스 돼 있고 업로드 있고 CSS 있고 JS 돼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도 매핑이 돼 있으시고요. URL 매핑 저희가 선언해서 쓰는 거 보시면 슬래시 샘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얘가 잡도록 돼 있어요. 샘플 컨트롤러에 밑에 보시면 이렇게 베이직 가려고 알았고 이거 잡아서 실행하도록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저희가 베이직에 해당되는 놈을
외제나면 새로 고침 한번 하세요. 새로 고침 하시면 얘가 이제 뭔가 찍혀야 된다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직하고 찍혀 있네요. 찍혀서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는 제가 로컬에 기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 워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ORG 스프링의 컨트롤러 부분은 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패키지에 인포로 되어 있어서 예, 로고에 해당되는 걸 찍힌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찍어줘서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 다 뭐 인포나 워닝이나 이런 걸 잘 선택해서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워닝을 찍어라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선정해서 빨간색을 전부 다 없앴어요. 없애가지고 사용을 했다. 아, 로고4j도 건드려줘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아시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쓰려면 그 이쪽에 이전 프로젝트에 보시면 프로퍼티도 이렇게 설정하는 놈이 있어요. 프로퍼티. 그래서 이렇게 로고4jdbc 이제 여기 프로퍼티도 복사해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 db 쓸 때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더 복사해서 사용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를 이제 참고해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시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쓰시는데 그 다음 보시면 128페이지 보세요. 12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갭 방식으로 받자, 포스트 방식으로 받자, 뭐 여러 개를 받자 이런 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맵핑만 사용해서 샘플 컨트롤러 보겠습니다. 맵핑만 사용해서 갭 방식인지 포스트 방식인지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리퀘스트 맵핑인데요. 그 리퀘스트 맵핑은 이제 무슨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간에 URL만 맞으면 무조건 얘가 받도록 세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리퀘스트 맵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방식이랑 상관없이 URL만 가지고 맵핑을 시켜서 사용할 때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리퀘스트 맵핑을 써서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 무엇인가 다른 거를 이제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함께 해볼게요. 베이직 갭 다시면 아, 갭 방식으로 받나 보다. 근데 계신데 포스트 방식도 일단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써서 쓰고 있는데 갭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받을 때하고 포스트 방식으로 받을 때하고 이제 구별해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고요. 저희는 이제 갭 방식으로 넘어오는 URL 받는 메소드 이렇게 해서 쓸 거고요. 그 URL이라는 것을 정하셔야 되죠. 샘플 이렇게 슬래시 로컬호스트 슬래시 샘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오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뭐 베이직이라고 한 게 쓰자 이렇게 썼는데요. 그래서 슬래시 썼고 베이직이라고 이제 써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이렇게 들어오고요. 지금 JSP는 안 만들고 있어요. 이 교재에서는 이제 URL 맵핑되는 것만 보고 있고 JSP는 현재 안 만들고 있어서 404 오류가 계속 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는 이제 JSP가 없다라는 404 오류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public 메소드부터 만듭니다. void 쓰시고요. 여기다가는 뭐 basic get이라고 쓰세요. get 방식으로 이렇게 불러왔을 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basic에 해당되는 이거는 basic get이나 post 전부 다 붙어놓은 걸로 썼는데 이제 get 방식으로 로그를 한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쓸게요. 그리고 basic인데 get이다 이렇게 써서 뒤에다 get 한 개 붙여서 사용을 할게요. basic이고 get입니다. 교재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페이지는 128페이지고요. 이렇게 해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하시고요. 이렇게만 쓰면 맵핑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골뱅이 리퀘스트 맵핑 이런 걸 써야 되죠. 여기다가 골뱅이 씁니다. 골뱅이 리퀘스트 맵핑이라고 써주세요. 얘는 갭 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다 그냥 불러온다며요. 그러니까 가로 열고 여기다가 밸류라는 속성을 한 게 쓰세요. 밸류 속성 말고도 여기에 속성들이 이제 몇 개 있으신데요. 저희가 맵핑을 만들어서 사용할 때에 그 리퀘스트 맵핑이나 갭 맵핑 쓸 때에 네임도 쓸 수 있고요. 이제 패스 밸류 사용할 수 있어요. 밸류를 사용해서 그 뒤에 있는 매칭되는 이제 URL을 이제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V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면 밸류라고 나오죠. 물론 이제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바도 따라올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작성을 하시고요. 밸류에다가는 상답이 찍고요. 뭐라고 쓴다고요? 샘플은 요 위에서 잡았어요. 위에서 샘플은 요 위에서 잡았고
그러면은 요 베이직만 잡으면 되죠.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베이직이라고 써요. 베이직.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려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슬래시 샘플 밑에 슬래시 베이직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장사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베이지라고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꼬마 찍으세요. 꼬마 찍으시고요. 여러 개를 이제 더 설정하는데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밸류는 이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소드가 있어요. 리퀘스트 메소드. 배열 처리를 할 수 있다. 아, 메소드 부분을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네요. 그래서 메소드 입고로 사용하시고, 여러 개를 지정할 때는 중괄하고 중괄하고 쓴다. 한 개만 지정할 때는 그냥 쓰시면 되세요. 그냥. 그래서 리퀘스트 get만 쓰시려고 그러는데 유책에서는 get도 하고 포스트 방식도 하고 전부 다 지정하는 걸 썼네요. 근데 교재에는 get 방식으로 넘어온이라고 썼으니까 저희는 get만 지정할게요. 이해되시겠죠? 교재에서는 get도 받아내고 포스트도 받아내는 걸로 했는데 저희는 get만 이용해서 get 방식으로 넘어온 거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그냥 get에 해당되는 것만 써드릴게요. 되셨나요? 이놈은 이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얘가 게시에요, 포스트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쓰는 것을 문자열로 만들면 정말 내 멋대로 막 쓰겠죠. 제 멋대로 막 써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메소드에다가 그 파이널 변수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리퀘스트 메소드라는 게 있으시고요. 이너멀레이션이네요. 이너멀레이션. 이너멀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값이 문자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정되어 있어요. 뭐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만 써야 한다.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에 해당되는 걸 이너멀레이션을 만들면 동서남북 밖에 못 쓰는 걸로 되어 있죠. 얘네들도 마찬가지인데 메소드가 몇 개 없어요. 메소드가 몇 개 없는데 그 몇 개 없는 것을 문자열로 만들면 내 멋대로 막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내 멋대로 써놓으면 이 프로그램 짤 때는 틀린 게 아닌데 실제로 실행하면 그쪽으로 안 가는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세요. 그래서 오류가 나거나, 그래서 이런 이너멀레이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메소드 점 쓰시면 그 스태틱 파이널 변수로 여기 많이 선언되어 있어요. 스태틱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 메소드에 해당되는 게 쭉 나오시는데, 여기 보면 저희는 get 방식하고 포스트만 생각했는데 delete, get, head, option, 뭐 pitch, 패치, 포스트, 풋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메소드 방식만 볼 때는 이런 메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쓰여지네 라는 걸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 실제적으로 그냥 이제 URL을 이용하거나 폼 태그를 이용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 이 이제 저희가 사용되는 거고요. 게시냐 포스트냐. 게 방식을 쓰려면 게시라고 쓰면 되고 포스트 방식이라고 쓰면 포스트라고 쓰면 돼요. 아작스를 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아작스를 쓸 때는 더 URL을 같은 URL을 쓰면서 지금 패치하는 거야, 이제 풋하는 거야, 집어넣는 게 풋이죠. 그 다음에 가져오는 게 패치, 뭐 이렇게 수정해서 패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기 델리트도 있어요. 삭제할 때 델리트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아작스를 쓸 때는 얘가 이제 URL은 같은데 메소드가 뭐야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처리를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메소드가 나온다. 되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웹프로젝트를 짜시면 지금 get 방식과 포스트 방식밖에 이제 구현이 안 되기,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그 중에 get 방식을 쓰려는 거예요. get 방식. 그래서 여기다가 점 다음에 get 이렇게 쓰셔서 get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올 대문자입니다. 파이널 변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너멀레이션이 원래 파이널 변수를 메소드처럼 써서 이제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get 방식입니다 라고 이제 써시면 되겠고요. 그럼 get에 해당되는 것만 이제 가져오게 돼요. 더 있으면 콤마 request 메소드 점 포스트 하면 포스트 방식도 가져오게 돼요. 지금은 저는 이제 그 문제를 줄 때에 get 방식만 넘어오는 걸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get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괄하고 중괄하고는 여러 개 데이터가 많다. 그 배열 데이터를 초기하실 때 중괄하고 중괄하고를 써요. 자바할 때도 배열하실 때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이제 중괄하고 중괄 써서 new 선언해도 되고 new 선언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배열로 저장해서 사용할 때에 중괄하고 중괄하고 쓴다.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get 방식에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베이직 겟이라고 쓰고 URL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URL 이제 서버가 자꾸 돌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쓰시면 여기 써져 있죠. 샘플 베이직이고 갯방식이에요. 갯방식. 저희가 폼 태그 만들어서 포스트로 쓰지 않는다면 전부 다 갯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URL 주소 치는 거, 그 브라우저에다가 주소 치는 거 전부 다 갯방식입니다. 샘플 슬래시 로컬호스트 슬래시 샘플 슬래시 베이지라고 치면 되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브라우저 여시고요. 브라우저 열어주세요. 브라우저 어디다 넘어갔냐? 아, 제가 여러 개 열었나 봐요. 그 샘플 밑에 베이직이라고 쓰고 엔터 치세요. 엔터 치시면 여기에 이제 URL에 따라서 적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샘플.베이직 썼으니까 샘플.jsp를 찾고 있죠. 404는 jsp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매핑은 됐어요. 매핑은 이루어져서 어디 보면 되냐면 콘솔에 여기 찍고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여기 컨트롤 샘플 컨트롤러의 베이직 겟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찍고 있는 걸 보시면 아, 매칭은 잘 돼서 실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뭘안 만들었어요? JSP를 안 만들었구나. 그래서 404 오류가 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겟 매핑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쓸수 있어요. 메소드 이코로 쓸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이제 길게 계속 써줘야 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리퀘스트 매핑 대신에 겟으로 오면 겟 매핑이라는 걸 쓰자. 포스트 매핑을 쓰자.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더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스프링 4.xx 버전 이후부터는 겟 매핑이나 포스트 매핑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리퀘스트 매핑을 쓰면 이걸 더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얘는 겟 방식이에요. 얘는 포스트 방식이에요. 이렇게 더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습 지난번에 실습할 때는 요거 대신에 그냥 겟 방식이에요라고 썼죠. 그래서 겟 방식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쓸때겟 방식으로 넘어오는 URL을 이제 똑같아요. 겟 방식으로 넘어오는 URL 받기를 했을 때는 그 어노테이션을 리퀘스트 매핑을 쓰면서 겟 방식이에요라고 지정하는 것보다 겟 매핑 어노테이션을 쓰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골뱅이 겟 매핑이라고 해서 어노테이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용하시면 저희가 이제 이거를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베이직 온리 겟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베이직 게이츠라고 쓸게요. 저희는 이제 퍼블릭 보이드 쓰고요. 보이드입니다. 리턴 타입 없으니까 URL 가지고 이제 JSP를 결정한다. 베이직 겟 투, 여기 있었네요. 베이직 겟 투라는 메소드를 만들었고요. 똑같이 만들면 안 되니까 1, 2, 3, 4 만들어서 사용한 것 같아요. 로그 포제에 해당되는 거 복사할게요. 복사하고 밑에다 내려서 이제 로그 포제를 하는데 여기서 겟이라고 써져 있는 것 대신에 겟 투, 뭐 only 겟, 겟 투라고 쓸게요. 겟 투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면서 이제 겟 방식으로 할 때는 골뱅이 여기 URL은 이제 슬래시 샘플 슬래시 뭐 베이직 교재는 베이직 온리 겟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직 겟이라고 쓸게요. 겟이라고 써가지고 겟 매핑이랑 연결돼 있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려면 골뱅이 여기 슬래시 샘플까지는 요 위에 있어요. 이렇게 요 위에 보시면 요 위에 있으니까 요는 제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겟 쓰시고요. 겟 매핑 쓰시고 가로 열고 쌍따옴표 찍고 그 뒤에 있는 거제 샘플 뒤에 있는 거 슬래시 베이직 겟까지 씁니다. 슬래시 베이직 겟이라고 씁니다. 게시라고 써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쓰면 여기 들어와서 실행이 될 거예요. 되시겠죠? 실행이 되니까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한번 해봅니다. JSP를 계속 안 만들고 있어서 계속 오류가 납니다. 베이직 쓰시고 뒤에 게시라고 더 붙여주세요. 엔터 치시면 여기 get2에 해당되는 게 실행이 됐고요. 물론 404 오류는 JSP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URL 가지고 JSP를 찾아요. 이렇게 URL 가지고 여기에 맞는 JSP를 찾아서 하기 때문에 아, JSP가 현재 없다는 거 아시죠? 없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겟 방식과 포스트 방식 이런 걸 써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포스트는 폼 태그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테스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에서 사용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겐 매핑이나 포스트 매핑 이런 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더 써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URL 매핑에 대해서 한번 보셨고요. 예, 다음에는 파라미터 수집과 리턴은 나중에 보실 거예요. 리턴에 해당되는 건좀 이따 보시고 나중에 차근히 보시고요. 지금은 이제 매핑되는 것만 이제 확인을 하셨습니다.